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중에 팔리는 수면 영양제들이 효과가 없는 이유와 수면과 관련해서 그나마 효과가 괜찮은 성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추천 제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요, 수면 영양제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만큼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컴플레인, 먹어도 효과가 없잖아, 이런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것이 이 수면 영양제입니다. 아, 물론 갱년기 제품들이나 기성장 제품, 그리고 다이어트 유산균, 이런 것들도 실제 효과가 거의 없어서 컴플레인이 많은 것들인데요, 이 수면 영양제가 훨씬 심합니다. 이렇게 수면 영양제들의 실제 제품 효과가 부족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수면 영양제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기대치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수면 영양제들이 갱년기나 키성장 같은 제품들과 비교해서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만큼 소비자분들이 아직 덜 속았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제품들 고를 때는 이미 비슷한 제품을 먹어봐서 기대치가 낮아, 저게 뭐 효과가 있겠어? 그런데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네? 유명 인플루언서가 먹었다고 하네? 이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먹어보자, 이렇게 또 사드시는 건데, 수면 영양제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대치가 큰 거예요. 기대치가 컸는데 효과가 없으면 화나죠? 그래서 컴플레인이 많은 것입니다. 수면 영양제가 실제 효과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식약처로부터 수면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들의 작용 기전이 너무 단편적이고 또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제 효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불면증은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 신경물질들도 복잡하게 관여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식약처로부터 수면 기능성 인정받은 감태 추출물, 미강조정 추출물, 유단백 가수보내물 락티움, 아시아가나 추출물, L글루탐산 발효 가바 분말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가 통과시켜준 임상실험도 굉장히 엉성해요. 특히 유단백 가수보내물 락티움이라고 하죠, 이건요, 수면 기능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검사에서 눈에 띌 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 수면 기능성 인정받은 아시와간다 추출물도요, 굉장히 아쉽게도 수면 다운 검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수면 다운 검사가 뭐 집이 아닌 병원에서 하룻밤 자는 거라서 실험 결과가 부정확하고 뭐 비용이 비싸서 하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수면 다운 검사까지 다 마친 다른 성분들은 뭐 바본가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수면 영양제들의 실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영양제 상담할 때 감태 추출물, 미강조정 추출물, 유단백 가수분해물 락티움은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나마 추천드리는 것은 최근에 수면 기능성을 인정받은 L글루탐산 발효 가바분말 정도, 요 정도가 되겠고, 대신 어떤 거 추천드리죠? 멜라토닌, L트립토판, L테아닌, 가바, 이렇게 추천드리죠. 이 중 멜라토닌은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이라서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하고요, 직구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L트립토판과 L테아닌, 그리고 가바 정도가 그나마 수면 쪽에 괜찮은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천 제품들 알려드리고 추천드린 수면 관련 제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추천 제품은 직구로 구매하시면 되는 제품들이라서 사실 별거 없어요. 아이허브에서 L트립토판, L테아닌, 가바 검색하셔서요, 나우푸드나 닥터스베스트, 캘리포니아 골든뉴트리션, 이런 제품들 고르시면 되는데, 뭐 굳이 추천드리자면 L트립토판은 나우푸드 L트립토판 1000mg, L테아닌은 닥터스베스트의 L테아닌 위드 썬테아닌, 가바는요, 나우푸드의 가바 750mg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외 제품을 추천드릴 때마다 국내에서 비슷한 제품들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좀 아쉽죠? 자, 그럼 어떻게 먹으면 효과적이냐? 이왕 구매하시는 거 세 가지 다 사세요, 한 병씩. 그런 다음에 한 가지씩만 2주씩 드셔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잘 맞는 성분을 찾으시는 것인데, 이게 잘 맞으면 며칠 만에도 효과를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씩 다 드셔보셨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L트립토판과 L테아닌 조합, 혹은 L트립토판과 가바 조합으로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렇게 드셔도 수면 쪽으로는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면 관련 제품들 드실 때는요, 낮 시간에 되도록 몸을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밤에 좀 피곤해서라도 약발이 좀 잘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면 목적으로 제품을 드시는 분들께 아침에 고함량 비타민 B군과 비타민C 1000mg을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침에 그 두 개 드시면 좀 활동하시는데 편하시거든요. 그렇게 기운을 좀 빼시고 늦은 오후나 밤 시간에 수면 관련 제품을 드시고 푹 주무시면 그 다음날 평소보단 좀 상쾌하겠죠? 그럼 또 비타민 B, 비타민 C 드시고 또 하루를 열심히 보내시고 저녁에 제품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